안녕하세요. 롱태성입니다. 데이터베이스 1반 기출문제풀이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1번 스키마. 스키마는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인 구조, 그 다음에 그 정의를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그래서 스키마 같은 경우는 내부, 외부 개념 스키마 이렇게 있는 거고, 또 내부 스키마는 우리 물리적인 개념이죠. 2번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데이터 단위는 저장 레코드이다. 그렇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되는 기본은 바로 레코드 단위고, 3번 데이터의 저장 또는 물리적인 표현 방법을 정의한 것을 내부 스키마. 아까 내부 스키마는 물리적인 개념 중요하죠. 내물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4번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은 두 레코드 타입을 부모, 자식, 페어런스, 차일드 관계로 설명한다. 부노드, 자노드, 그거는 바로 계층 데이터베이스죠.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이 아니고 계층적 데이터 모델이다. 4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떤 관계예요? 오너 멤버 관계죠. 42번 다음 중 우편물 레이블 마법사를 이용한 레이블 보고서 생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기출문제에서 간혹 튀어나오는 문제였었죠. 1번 레이블은 우편물 발송을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출력하려는 테이블에 우편번호와 주소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는 아니에요. 데이터만 있어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뭐 우편번호 주소가 있어야 된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데이터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 거 볼까요? 수신자 성명 뒤에 일괄 한꺼번에 뭐뭐뭐 기화와 같이 문구 넣을 수 있고요. 맞습니다. 3번 레이블의 크기는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서 사용자가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이거 뭐 이런 기능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4번 레이블 형식은 낱장 용지와 연속 용지를 선택할 수 있다. 42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4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43번 다음 주 각 컨트롤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페이지 번호 삽입 컨트롤은 페이지 번호식을 포함한 텍스트 상자이다. 의미 그대로죠. 페이지 번호 삽입이기 때문에 페이지 번호식을 포함한 텍스트 상자, 그래서 페이지 번호가 삽입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목록 상자 컨트롤은 바운드 또는 언바운드 컨트롤 가능하고요.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 세 번째, 로고 컨트롤은 액세스 2007에 새로 추가된 메뉴, 실제로는 이미지 컨트롤, 이것도 뭐 문제를 가지고 보기를 가지고 좀 알아두시고요. 네 번째, 단축 컨트롤은 하나 이상의 매크로 함수를 수행하는 데만 사용된다.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옳지 않은 것을 만들려면 이렇게 무리수를 띄워야 돼요. 뭐뭐 하는 데만, 오로지, 반드시, 그런 것들이 답이 될 수 있어요. 43번의 정답은 4번이죠. 그래서 단축 컨트롤 같은 경우는 하이퍼링크라든가 캔슬 단축으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매크로 함수를 수행하는 데만 이래서, 그죠? 43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44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기본폼과 하이폼의 연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옳은 것은 첫 번째, 직접 지정을 선택하려면 두 테이블 간의 일대다 관계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직접 지정이기 때문에 일대다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도 직접 지정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의미 그대로 직접 지정이기 때문에 옳지 않고요. 두 번째, 연결하는 필드의 변경은 데이터 탭의 하이필드에서만 가능하다. 그죠? 하이필드에서만. 이렇게 때문에 또 옳지 않다라는 거죠. 기본 필드에서도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뭐만 이러면 또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두 개 이상의 연결 필드를 지정할 때에는 하이펌 연결창에서 여러 필드를 선택한다. 맞죠? 두 개 이상의 연결 필드, 두 개 이상의 멀티하게 필드를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하이펌 연결창에서 여러 필드 선택 가능하고요. 44번의 정답은 이제 옳은 건 3번이 되는 거고, 4번 같은 경우 하이펌 필드 연결기 창에서는 기본 폼과 하이펌의 연결 필드를 한꺼번에 지정할 수 없다? 맞죠? 아니죠. 있다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4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5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회원 테이블에서 나이 필드, 회원 테이블, from 테이블, 나이 필드의 값이 20 이상, 이상이면 이거죠. 20 이상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30 이하, 이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또는 between을 써도 되는 거고, between and를 써도 되는 거고,
이름 필드에는 성이 김씨인, 성이 김씨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김별표 이렇게 가야 되죠. 성이 김씨니까 김 모모로 시작해야 되니까 성이 김씨인 회원을 검색하는 조건이니까 외우고요. SQL 문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자, 1번 같은 경우 select 별표 from 회원 from 다음에 이제 테이블명 where 나이 30이야 and 나이 20 그죠? and 이름 equal 김 그냥 김 그죠? 이거는 김 별표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틀렸고요. 2번 같은 경우 select from where 나이 30 이하 and 20 이상 문제는요. 여기 20 이상 30 이하 이고는 뭐예요? and지 않습니까? 이거 오하로 했으니까 틀렸죠. 여기가 또는 이거나 이러면 모르겠지만 3번 select from where 나이 30 이하 여기 오하로, 여기도 오하래요. 그죠?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되면 정답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죠. 4번 시험장에서 4번 바로 찍고 보지도 말고 넘어가세요. 하지만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select from where 그죠? 조건 between 아하 20 and 30 나왔네요. between 20 and 30 그럼 20 이상 30 이하 그리고 and 이름이 like 김별표 성이 김으로 시작하는 됐죠? 이렇게 되면 45번의 조건을 만족하는 쿼리는 SQL 문은 바로 45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46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보고서의 각 구역에 해당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 번째, 페이지 머리글은 인셋이 모든 페이지의 맨 위, 그러니까 머리글이죠. 출력되며 맞죠? 모든 페이지의 특정 내용을 반복하려는 경우 사용한다. 맞고요. 페이지 머리글. 두 번째, 보고서 머리글. 보고서 머리글은 보고서의 맨 앞에 한번 출력되며 일반적으로 그룹별 요약 정보를 표시할 때 사용한다. 보고서 머리글, 보고서 맨 앞에 맞아요. 그러다 갑자기 웬 그룹별 요약 정보가 또 나옵니까? 그죠? 그룹별 요약 정보부터 우리가 그룹별로 요약을 해가지고 정리하는 건 밑에 부분에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룹 바닥글이죠. 그룹 바닥글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는 2번이 되겠네요. 3번 그룹 머리글은 각 새 레코드 그룹의 맨 앞에 출력되며 맨 앞이니까 이제 머리글 맞죠? 그룹에 그룹 이름이라든가 그룹 계산 결과를 표시할 때 사용한다. 맞고요. 네 번째, 본문은 레코드 원본의 모든 행에 대해 한 번씩 출력되며 보고서에 본문을 구성하는 컨트롤이 추가된다. 본문. 자, 46번의 정답은 그룹별 요약 정보는 그룹 바닥글이다라는 거. 47번 다음 중 보고서의 보기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보고서 보기는 인쇄 미리 보기와 비슷하지만 페이지에 구분 없이 하나면에 보고서를 표시한다. 자, 보고서 보기 같은 경우는 인쇄 미리 보기와는 비슷하지만 보고서 보기이기 때문에 페이지 구분 없이 하나면에 나타나는 거 맞고요. 두 번째, 인쇄 미리 보기에서는 페이지 레이아웃의 설정이 용이하며 보고서가 인쇄되었을 때 모양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인쇄 미리 보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인쇄 미리 보기. 3번 디자인 보기에서는 보고서에 삽입된 컨트롤의 속성, 맞춤, 위치 등을 설정할 수 있다. 바로 그게 디자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보기에서 삽입된 컨트롤의 속성, 맞춤, 위치 등을 설정. 이 설정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디자인의 개념이기 때문에. 네 번째 레이아웃 보기에서는 보고서 보기와 인쇄 미리 보기를 혼합한 형태로 데이터를 임시로 변경하라는 경우에 사용한다. 임시로 변경? 안 돼요. 47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8번 SQL문 또 나왔죠? 평균 성적 테이블에서 from 평균 성적 평균 필드 값이 90 이상 90이상이니까 90 이상 이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상인 학생들을 검색해서 학년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학년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DSC 그 다음에 반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ASC 정렬은 오토바이 그죠? 오토바이 우리죠 본강 강의할 때 말씀드렸었죠. 오토바이가 아니고 오토바이 그죠? 중요합니다. 오토바이 해서 표시하고자 한다. 다음 중 아래 SQL의 각 가로 안에 널 예약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자, select 학년반 필드 학년반 이름 필드 그 다음에 from 테이블 평균 성적 맞죠? where 조건 평균이 90 이상 그래 놓고 학년을 뭐라 그랬었어요 아까
학년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DSC. 그럼 니은은 DSC. 이거 틀렸네요. 그 다음에 반 기준으로 뭐다? 반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ASC. 그럼 ASC. 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이네요. 그러면 기억에는 뭐가 와야 돼요? 정렬이니까. 오토바이. 그죠? 오토바이.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룹바이. 그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1번 틀린 거고. 2번 아까 여기 ASC라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여기가 ASC라 틀렸고. 3번밖에 없네요. 오토바이, DSC, ASC. Descending, Ascending, 오토바이. 48번의 정답은 3번이다 라는 거죠. 자, 48번 같은 문제는 어려운 듯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정렬 오토바이, 내림차선 DSC, Descending, 오름차선 ASC 알고 가시면 되겠죠. 아울러 Select from where, 이것도 달달달달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49번 가겠습니다. 49번 다음 중 테이블에서 사원들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 여부를 입력받고자 한다. 설정한 데이터 형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이건 뭐예요? Yes, No죠. 뭐 예, 아니요. 49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1비트. 그죠? 그래서 예, 아니요는 뭐예요? 또 다른 말로 On, Off. 그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거짓이냐 진실이냐 True, False.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49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50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폼에서의 탭 순서, 탭 오더 지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틀린 것을 찾아라 라는 거죠. 폼 보기에서 탭 키나 엔터 키를 눌렀을 때 포커스의 이동 순서 지정하는 거, 그게 바로 탭 순서죠. 탭 순서의 정의 그대로 맞고요. 2번 키보드를 이용해서 컨트롤 간 이동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다. 맞죠. 세 번째, 레이블 컨트롤을 포함한 모든 컨트롤에 탭 순서를 지정할 수 있다. 레이블 컨트롤이라든가 이미지 컨트롤 같은 경우는 안 되죠. 50번의 정답은 3번이고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레이블 컨트롤 또 이미지 컨트롤은 탭 순서 상관없다. 해당 컨트롤의 탭 정지 속성을 아니오로 지정하게 되면 탭 정지 속성을 아니오로 지정했기 때문에 탭 순서에서 제외된다라는 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51번 다음 중 테이블에서 필드 속성으로 인덱스를 지정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검색을 자주 하는 필드 인덱스 지정해줘야 되겠죠? 이번에 OLE, Object Linking Embedding 개체 같은 경우는 인덱스 지정할 수 없죠. 정답은 2번이죠. 오브젝트 개체를 링킹, 연결하고 인베딩 포함시킨 개체는 인덱스 지정할 수 없다. 정렬의 기준이 자주 되는 필드, 기본키로 설정되는 필드, 그래서 1, 3, 4는 다 인덱스 지정이 가능하지만 OLE 개체 형식의 필드는 안 된다라는 거죠. 52번 다음 중 아래 학과 테이블의 학과 코드 필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학과 코드 기본키 데이터 형식은 숫자고요. 가겠습니다. 동일한 학과 코드는 입력될 수 없으며 동일한 학과 코드 입력될 수 없으면 뭘 보고 할 수 있어요? 중복 불가능. 그죠? 학과 코드는 반드시 입력되어야 된다. 뭘 보고 할 수 있어요? 필수. 예. 맞고요. 두 번째, 문자나 네 자리 이상의 숫자는 입력할 수 없다. 뭘 보고 할 수 있어요? 입력 마스크에서 막아놨죠. 세 자리로. 맞고. 3번, 필드의 형식이 바이트이므로,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필드의 값은 최대 255까지 입력할 수 있다. 문제는 여기 유효성 검사 규칙을 200 이하로 막아놨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는 3번이 되겠네요. 4번, 레코드가 새로 생성되는 경우 10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뭘 보고 할 수 있어요? 여기 기본 값이야. 10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52번 같은 문제는 철저하게 이 예를 보고 풀어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죠. 53번 문제가 기네요. 네, 다음 중 아래 보고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단 이 보고서는 전체 페이지가 4페이지이고 현재 페이지는 2페이지다. 뭘 보고 할 수 있냐면 예를 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 4에서 2페이지다라는 거. 첫 번째, 거래처명을 표시하는 컨트롤은 중복 내용 숨기기 속성이 예로 설정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 주식회사 맑은 세상 참아이 주식회사가 하나씩만 나왔죠. 제품 번호가 여러 가지인데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복 내용 숨기기 속성이 예로 되어 있다는 거고, 두 번째, 거래처명에 대한 구름 머리글 영역이 만들어져 있고 반복 실행 구역 속성이 예로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맑은 세상 참아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3번 거래처명에 대한 그룹 바닥글 영역이 설정되어 있어서 요약 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뭘 보고 할 수 있어요? 제품수라든가 총 재고량 이런 것들이죠. 네 번째 거래처별 제목 목록이라는 제품 목록이라는 제목은 거래처별 제품 목록 바로 이제 이걸 뜻하는 건데 거래처별 제품 목록이라는 제목은 거래처명에 대한 그룹 머리글 영역에 만들어져 있다. 쟤는 얘는 그룹 머리글 영역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래처별 제품 목록 같은 경우는 페이지 머리글 또는 보고서 머리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얘가 4페이지 중에 2페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페이지에서도 나왔다라는 거는 뭐예요? 보고서 머리글이 아니고 페이지 머리글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53번의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죠. 54번 다음 중 ER 다이어그램 E라는 건 엔티티 개체 릴레이션십 관계죠. 개체 관계 다이어그램 표기법의 기호와 의미가 맞게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자 사각형 같은 경우는 뭐예요? 사각형 같은 경우는 속성 타입이 아니죠. 개체 타입이다라는 거. 2번에 마름모 관계 타입 마름모 관계 맞죠? 2번이 맞네요. 3번에 타원 같은 경우는 개체 타입이 아니고 뭐예요? 속성이고 그 다음에 밑줄 타원 이렇게 생긴 거죠. 밑줄 타원 이건 의존 개체 타입이 아니고 기본 키 속성이다라는 거. 그래서 54번의 정답은 마름모 관계 릴레이션십 타입이다라는 거. 5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5번 다음 중 각 쿼리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매개변수 쿼리, 쿼리를 실행할 때마다 값이나 패턴을 묻는 메시지를 표시해서 그게 이제 매개라는 거죠. 어떤 값이나 패턴을 던짐으로 해서 표시해서 조건에 맞는 필드를 반환한다. 그게 바로 매개변수 쿼리 맞고요. 두 번째, 크로스스텝 쿼리, 레코드의 합계나 평균 등의 요약을 계산한 다음에 데이터 시트의 왼쪽 세로 방향과 위쪽 가로 방향 두 종류로 결과를 그룹하는 쿼리로 데이터를 쉽게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크로스스텝 쿼리, 우리 엑셀 시트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3번, 추가 쿼리, 테이블의 데이터를 복사하거나 데이터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되며 새로운 테이블을 생성한다? 아니죠. 추가 쿼리가, 추가 쿼리가 정답이 되는 건데, 추가 쿼리 같은 경우는 기존 테이블에 새 데이터 행 추가할 때 사용되는 거죠. 네 번째, 선택 쿼리, 하나 이상의 테이블, 기존 쿼리 또는 이 두 가지의 조합에서 데이터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선택이 되는 거죠. 자, 55번의 정답은 추가 쿼리가 되는 거고요. 56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폼 마법사에서 선택 가능한 폼의 모양으로 각 필드가 왼쪽 레이블에 함께 각 행에 나타나며 폼이 생성된 직후에는 컨트롤 레이아웃이 설정되어 있어서 각각의 컨트롤을 다른 크기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자, 정답은 컬럼 형식이다라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문제를 가지고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컬럼 형식 한 화면에 하나의 레코드만 표시하는 거고 그다음에 테이블 형식이라는 건 여러 레코드 나열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시트는 엑셀 시트처럼 나타내는 시트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56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57번 다음 중 각 매크로 함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MSG 박스, 메시지 박스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메시지 MSG 화면에 보여주고 경고음을 설정할 수도 있다. 메시지 박스 맞고요. 두 번째 고트 컨트롤 함수는 활성화된 폼에서 커서를 특정 컨트롤로 자동 이동. 그죠? 컨트롤로 go-to 해라. 자동 go-to 하는데 사용된다. 맞고요. 세 번째 cancel 이벤트 여기죠. cancel 여기서 cancel 이벤트 함수는 인수로 지정한 이벤트를 취소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문제는 cancel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인수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수로 지정 이렇게 했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죠. 57번이 정답은 3번이고요. cancel 이벤트 같은 경우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실행 이벤트를 취소하는 캔슬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함수는 인수가 없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고. 네 번째 find next 다음 걸 찾아라 이런 의미죠. find next 함수는 find record 함수나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에서 지정한 조건에 맞는 다음 레코드를 찾는다. find next 뭐 번역 그대로 하면 되죠. find 찾아라 next 다음 그래서 다음 레코드를 찾는다. 그래서 57번에 cancel 이벤트는 인수가 없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죠.
58번 다음 중 테이블의 특정 필드에서 텍스트 길이와 상관없이 가로 시작하는 데이터만 입력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유효성 검사 규칙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가로 시작하는, 아까 우리 성이 김시인에서 우리 김별표 이렇게 갔었지 않습니까? 얘는 가로 시작하는 거니까 가별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규칙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like 가별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58번의 정답 3번이고 이런 문제는 맞으라고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리면 좀 안되겠죠. 자, 59, 60 두 문제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커넥션 개체와 관련된 메소드나 속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오픈, 데이터 원본에 대한 연결을 설정한다 맞고요. execute 실행이죠. 지정된 쿼리 SQL 구문 등을 실행한다 맞고 add 더하다 u 새롭게 더하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새 레코드를 만든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add u는 커넥션 개체가 아니고 레코드 셋 개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59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커넥션 스트링 데이터 원본을 연결할 때 사용되는 정보 맞고요. 60번 다음 중 아래와 같은 필드로 구성된 멤버 테이블에서 실행 가능한 쿼리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지금 이름은 텍스트, 나이는 숫자, 그 다음에 아이디는 텍스트인데 여기 지금 기본키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가겠습니다. insert into value 집어넣는 거 기억나시죠? 근데 문제는 멤버라고 되어 있고 이름하고 나이, 아이디가 빠졌네요. 아이디가 지금 여기 기본키인데 이름은 1번 같은 경우 적절하지 않겠네요.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1번에 대한 insert into member 같죠? 근데 이름, 나이, 아이디가 있어요. 그 다음에 values, 홍길동, 이름, 1, 2, 3 제대로 들어갔죠. 그래서 1번은 2번처럼 수정되어야지만 맞다라는 거죠. 3번에 update set, 나이를 20으로 세팅해라. 아이디가 1, 2, 3으로 시작하는 조건, where? delete 같은 경우는 뭐예요? 삭제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insert, update, delete 잘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문제풀이 해드렸고요. 다음 기출문제풀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